올해 우리나라 대표는 유럽 리그에서 활동 중인 설정훈 선수를 이긴 임원우 군이구만. 훌륭한 파이터가 뽑혔어. 이번 세계대회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군. 큰일 났습니다, 위원장님. 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소란인가? 이걸 좀 보십시오. 아니, 이럴 수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래, 여기가 세계 버그 선수권 대회가 열릴 국제 도시 뉴욕이다. 벽을 뛰어넘어라. 이 공기,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맞다, 로이드 형은 브루클린 출신이라고 했죠? 10년 만이에요. 그나저나 신경 쓰이네. 어? 이것 하나는 명심해라. 지금 네 실력으로는 세계의 강적들을 만나 기술 한번 제대로 못 쓸 거다. 그런 말에 신경 쓰고 그러냐? 괜찮을까? 그럼요. 원우는 세계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정된 다음부터 피나는 훈련을 계속해왔잖아요. 그 덕분에 실력이 전보다 훨씬 나아졌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우의 실력이 세계 무대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시합날까지 일주일 남았어. 오늘은 느긋하게 관광이나 하자. 아, 그렇다면 이 로이드가 안내해줘야죠. 맛없는 햄버거 가게랑 지저분한 핫도그집에다 불친절한 스테이크 전문점. 와, 그거 좋겠네. 미국은 땅덩이가 넓은 만큼 신기한 것도 많을 것 같아. 어서 가자, 원우야. 그래. 저 햄버거집이 유명해요.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서 구운 걸 빵 속에 넣어주거든요. 역시 미국이네. 희한한 게 많아. 여기가 바로 센트럴 파크예요. 진짜 넓다. 역시 미국이네.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어? 버그 대기를 하고 있잖아. 어서 가. 공격이다. 안 돼, 버텨. 얻다, 받아라. 와, 보기만 해도 재밌다. 버그를 가지고 노는 풍경은 어딜 가나 똑같다. 야, 너희들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여기는 우리만 놀 수 있는 구역이야. 구경을 하고 싶으면 미리 허락을 받으라고. 어린애들 주제에 엄청 덧세 부리고 있어. 듣고 보니 웃음네. 어린애인 건 너희도 마찬가지면서 웬 잘난 척이냐? 보아하니 너희들도 버그 대결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로 이럴 거 없잖아. 이걸로 승부를 내자. 무슨 말인지 알지? 헤,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어. 각오해. 좋다, 해보자. 야, 첸, 내버려두고 그냥 가자. 야, 개집애 같이 생기네. 우리랑 대결하기 겁나면 너 혼자 빠지란 말이야. 어이? 첸, 가볍게 몸이나 좀 풀어볼까? 그러지 뭐. 여기 애들은 말이나 행동이 너무 거칠어요. 브루클린 사람들이 원래 좀 그런 편이죠. 충전 3회 브루클린 출전 순수 파워 2대2 대결. 충전 3회 브루클린 출전 순수 파워 2대2 대결. 버그 대결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술력으로는 눈을 씻고 봐도 없네. 뭐 한 방에 날려버리자, 첸. 그 말하면 잔소리지. 전기 폭풍 썬더 랜신. 차이나 쿡 고슬고슬 볶음밥. 좋아. 이럴 수가. 우리가 진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밖으로 밀려났어. 아, 시시해. 버그 대결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그런데 뭐냐? 너무 약하네. 이래가지고는 연습 상대도 안 되겠다. 기가 막혀 정말. 세상에, 원우가 특별 훈련을 하는 동안 형진이하고 첸도 똑같이 함께 했잖아요.
국내에서는 꽤 알아주는 실력들인데 이렇게 간단히 무너지다니요. 약해 빠진 녀석은 상대하기 귀찮아. 존대 연습해서 다시 도전하면 또 받아주지. 야, 너희들! 어? 나랑 한번 겨뤄보자! 뭐야? 충전 3회! 브로콜리 출전! 순수 파워 대결! 충전 3회! 브로콜리 출전! 순수 파워 대결! 내가 안 되는 게임이네요. 기술이나 힘 모두 원우가 위에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조심해라 원우야. 걱정할 거 없어. 난 얕잡아 보지도 않았고 봐주지도 않아. 나는 힘껏 싸울 거다. 가자, 나의 거급 파트너 레드 미털 골든 레드 최고 전략 불타는 냉전. 이럴 수가. 원우가 졌잖아요. 원우야. 야, 우린 그만 집으로 가자. 어, 그래. 레드비틀 어떻게 된 거야? 거시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서 피곤한 데다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싸워본 우린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요. 도대체 이유가 뭐지? 그 애들은 정식 선수가 아닌 동네 꼬마들 뿐이라고. 연습량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이기겠다는 의지로 보나 우리가 훨씬 위였는데? 다크맨이 했던 얘기가 이런 식으로 현실이 될 줄은 진짜 몰랐어. 젠장! 이게 바로 세계의 벽이라는 건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어? 어?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불쑥 찾아와서는 소개도 안 했군요. 내 이름은 최병구입니다. 한국보그협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은 김영건 위원입니다. 김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할 얘기 없어요. 그냥 좀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아이들은 두 분과 얘기할 기분이 아니랍니다. 아니요,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이만우 선수, 일단 들어보세요. 분위기를 보하니 여러분들 벌써 이 나라 사람과 대결을 해본 것 같군요. 예? 그리고 완벽한 패배를 맛봤을 겁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게다가 왜 졌는지 이유를 모를 겁니다. 내 말이 맞지요? 아저씨, 그 이유를 아세요? 네, 알고 말고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법도 알고 있죠.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왜 그 애들에게 진 거죠?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가르쳐드리죠. 그 이유는 바로 기계의 차이입니다. 어? 기계의 차이? 이걸 봐주십시오. 어? 각각 다른 두 개의 도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다는 건데요? 왼쪽 기계 쪽이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왼쪽 기계의 크기가 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예. 오른쪽이 우리나라 표준, 그리고 왼쪽이 미국 표준 규격입니다. 네? 크기뿐만이 아닙니다. 내장되어 있는 기어, 본체의 무게, 그 밖에 모든 면에서 미국 기계가 우리 것보다 조금씩 낫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쓰는 기계가 크기나 힘면에서 우수하다는 거죠.
무엇이든 큰 것을 좋아하는 미국인의 의식이 영향을 준 것이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손이 크니까 거기에 맞춘다는 이유도 있고, 크기로나 힘으로나 미국 기계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표준 규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당연히 대결에서도 질 수밖에요. 세상에, 이런 법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우가 세계대회 나가봤자 이대로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제가 여기 살 때만 해도 그런 차이는 전혀 없었는데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국 선수만 더 크고 힘센 기계를 가지고 출전한다면 국제버그연맹에서도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아, 그게요. 얼마 전에 인조곤충의 국제표준 규격이 미국의 기계에 맞춰 다시 정해졌습니다. 세상에,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걸까? 이길 방법이 없잖아.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온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연구팀을 구성해 순수 국산 신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신제품이라고요? 세계대회에서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표준 규격에 맞추고 임원우 선수의 체격과 움직임에 알맞는 구조로 설계를 했으며, 무엇보다도 지금 쓰고 있는 레드비트를 최대한 반영한 특별 주문형 버그, 이름하여 V모델! V모델? 아직은 개발 단계지만 대회 시작 전까지는 꼭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왜?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잊으셨군요. 임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연구원들의 도전이 시작됐다. 임원우가 쓸 새로운 기계를 연구 개발하는 바로 그곳, 한국 버그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조곤충 연구소. 여기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버그 기계만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종합시설이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당연히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최강의 기계를 만들라니, 아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되냐고요? 약한 소리 하지 말게. 시작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뭐가 있겠나? 어쨌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규격에 맞추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다 성능까지 강화시키라는 건 너무 억지예요. 또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 주문이라면서요. 적어도 임원우 선수가 쓰던 기계만이라도 직접 보고 참고해야죠. 듣기 싫어! 아, 왜 이러세요, 팀장님! 어? 팀장님! 임원우 선수의 마음을 자네들은 그렇게도 모르겠나? 틀림없이 임 선수는 노력이 만든 천재일 거야. 피를 토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한 결과 우리나라의 정상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그런데 자네들은 임원우 선수가 그동안 쌓아올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건가? 단지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로 흐지부지 끝내도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냐고. 팀장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되면 임 선수가 너무 불쌍하지 않을까? 자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어? 한번 해봐요, 팀장님. 최고의 기계를 만들어서 임원우 선수에게 보내자고요. 아, 이거 참 어쩔 수가 없네. 그래, 다 함께 해보자. 임원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V모델을 꼭 완성시키자고! 야!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은 하나로 뭉치게 된다. 그들의 불가능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연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기계가 완성될 것을 믿으면서 연구하고 또 기다렸다. 기계가 완성될 것을 믿으면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최고의 팀이었다. 그리고
완성이다. 해냈어요, 팀장님. 새로운 규격에 맞췄고 모든 사양은 이모노 선수의 레드비틀의 1.5배 수준입니다. 이 최첨단의 인조군충이라면 어느 나라의 강적과 겨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서두르세! 이모노 선수에게 전해줘야지! 그러나 연군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로가 꽉 막혔는데요.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러다 비행기를 놓치면 대회 시작지에 못 도착한다고요. 차라리 뛰어가자고. 아, 침착하세요, 팀장님. 지금부터 뛰어가도 비행기 시간에는 못 맞춰요. 이런 진짜 방법이 없구만. 어? 이럴 줄 알고 달려왔죠? 아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뒤에 타세요, 팀장님. 뒷일을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우리 노력의 결과물과 응원하는 마음을 꼭 전해주세요. 알았네. 갑니다. 우와! 겨우 비행기 시간에 맞췄군. 이젠 안심이에요. 안심하긴 일러.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어? 어? 아니, 저... 입 다물고 얌전히세. 이 비행기는... 미안하지만 우린 뉴욕으로 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누구든 절대 안 봐준다. 저쪽입니다. 똑바로 보고 다녀. 우와, 두 번째. 거기 서라. 아무래도 여기는 제가 맡아야겠네요. 윤영구원, 뭘 어쩔 생각인데. 팀장님, 뒷일을 부탁드립니다. 이야! 윤영구원! 팀장님! 나에게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군. 자네만 믿겠네. 어서 가, 오영구원! 팀장님, 하지만... 가라니까! 지금까지 노력한 걸 망칠 셈인가? 팀장님... 어서 서두르게! 임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 네, 다녀올게요! 몸 조심하세요, 팀장님! 부탁하네, 오연구원! 이렇게 해서 임원의 새로운 기계는 오연구원의 손에 맡겨졌다. 오연구원은 달렸다. 임원우를 만나 새로운 기계를 전해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동료들의 마음과 함께 달리고 또 달렸다. 저기다! 줄 V 모델을 여기까지 직접 가져왔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오늘 새로 산 건데 좋은 기계인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어떤 나라의 강적도 멋지게 이길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 이름을 아직 안 붙였네. 뭐가 좋을까? V로 할까? V? 이모노의 새 버그, 레드비틀 V! 좋은 이름이지! 이모노 선수... 이렇게 해서 연구팀의 노력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지만 이모노는 새로운 버그 기계, 레드비틀 V를 얻게 됐다. 그리고 세계의 강호들이 모이는 최고의 대결이 그 막을 올렸다.
드디어 세계대회가 시작됐어. 새로운 기계도 마련했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된 줄 알았는데 레드비틀 부위가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으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제 곧 세계 버그 선수권 대회 16강 진출자를 가리는 대결이 시작된다. 인조 거친 버그 파이터 다음 이야기 새로운 친구